될까요? 아! 아! 탈락될 뻔했어. 저는 지금 앞 앞에 탈락하신 분한테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아니 너무 진짜. 누구 죄송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네. 솔직히 긴장했죠. 상황했죠 지금. 사실 저는 언제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네. 그만큼 제 노래 연습하신 거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 솔직한 제 심정은 그냥 앞에 분한테 죄송하다는 생각. 그 마음이 제일 크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 내가 이렇게 나를 안 닮아서 쓰겠나 이런 생각이 또 쓰겠나 갑자기. 아니 헬륨가스를 너무 드셨어요. 헬륨가스를 헬륨가스 먹은 핀란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그 녹음했을 때 예, 그런 예. 걸 좀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좀 저도 떨려서 원래 제 하던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처음에는 아니 근데 이제 두 표 차로 탈락을 면한 것도 충격이지만 네네. 본인 바로 위가 15표란 말이에요. 네네.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제가 아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네. 그래서 놓칠 뻔했어요 제 파트를. 왜냐면 저는 안 부르고 있었던 찰나에 서절서절 부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 부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환청이 들려 제가 부르고 있는 줄 착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안에서는 그러겠죠. 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진짜 이 긴장감이랑 이런 같이 오니까 나 아직 안 부르고 있는데 잠깐만 이게 뭐지 막 그래서 제 파트 때는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19번, 21번, 22번, 23번, 26번, 27번, 29번, 31번, 36번, 38번, 42번, 44번, 45번, 46번, 47번, 53번, 54번, 62번, 64번, 70번, 73번, 76번, 79번, 80번, 82번, 85번, 90번, 92번, 100번. 송은이, 송민규, 김동현. 이렇게 해서 32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저한테는 나비앙 특집이네요. 예. 죄송한데 이게 여름 특집이 아니라 저 개인한테는 정말 나비앙 특집이고 예. 아, 진짜 저분이 저희가 팬 어떻게 보면 진짜 팬분으로서 네.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 얘기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자 아 MC가 왜 그래요? 예. 뭐 포용이 없어 포용이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